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카메라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오직 아이폰만으로 모든 샷을 촬영한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과 퀄리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영상 여기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때의 핵심은 아이폰의 애플로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센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로그 프로파일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워낙 아이폰으로 로그 촬영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갤럭시 S25 울트라로 삼성 로그를 사용해보고 둘을 비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촬영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게요. 로그 촬영은 더 많은 빛의 정보를 담기 위해서 영상의 색감과 대비를 낮춘 상태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 후에 컬러 그레이딩 단계를 거쳐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로그 촬영을 한다는 것은 촬영 단계에서 완성본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정을 염두에 둔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정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로그 촬영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왜 후보정이라는 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로그 촬영을 해야 할까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어두운 곳부터 밝은 곳까지 영상이 담을 수 있는 명암의 범위, 우리가 개조라고 부르는 게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정 단계를 거치면 암부와 명부의 디테일이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컬러는 복원이 쉽고 개조는 복원이 어려운지 이런 로그 프로파일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만 이렇다고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먼저 애플 로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부터 삼성 로그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문 워크플로우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로그 촬영 옵션을 추가할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옵션은 보이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일반과 프로 모드 전부 사용한다고 해뒀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촬영 단계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로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촬영할 때 아쉬운 점은 모니터링 럿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촬영하는 동안 로그에 물 빠진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로그 원본 상태에서는 노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결과물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촬영된 영상은 갤러리에서 보면 다른 동영상과 다르게 색상 보정 메뉴가 나타나면서 기본적인 로그 2 렉709 럿을 씌운 상태로 리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럿만 씌워서 쓸 용도라면 로그 촬영을 할 필요는 없겠죠. 촬영 중간에 리뷰를 위해서 혹은 급하게 원본을 공유해야 할 때 간단하게 써먹는 용도로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로그가 정말 친절하기는 해요. 아이폰은 로그 촬영을 하면 우리가 코덱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분 촬영하면 기가바이트가 넘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절대 외장 SSD 없이는 촬영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갤럭시는 HEVC를 사용하면 4K 30프레임 기준 10초에 100MB 중반 정도로 생성이 돼요. 촬영 단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촬영하는 데 좋습니다. 물론 후보정 단계에서는 무압축 코덱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량 때문에 촬영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이 옵션이 있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현재 삼성 로그가 과도기에 있고 로그 촬영에 대한 전문 워크플로우에 대해 스터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출 모니터링 툴인 지브라와 풀스컬러가 기본 카메라 앱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니터링 툴을 넣어준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에요. 특히 지브라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버리는 클리핑 현상을 막기 위해서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풀스컬러는 로그 상태에서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로그는 명도가 압축되어 있어서 대비가 낮기 때문에 노출 상태를 원래 의도대로 다이나믹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스컬러는 렉709 모니터링 럿을 넣은 상태로 봐야 현재 노출 분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모니터링 럿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이 전제가 되어야 풀스컬러가 로그 촬영에서 의미가 있는데 모니터링 럿 기능 없이 풀스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기능이 좀 적용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뒤바뀐 셈이죠. 제가 S25 발표 현장에서도 이 모니터링 럿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피드백을 드리기도 했는데 아직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은 지난번에 아이폰에서 사용 중인 액세서리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립 역할도 하면서 외장 SSD에 바로 저장할 수 있는 프리웰 프로 허브 제품을 기본적으로 항상 물려서 촬영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나모픽 렌즈도 종종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뉴트럴, 블루, 골드 코팅된 버전이 있는데요.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에 맞춰서 메인 카메라에 물려서 촬영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앱에서 아직 로그 촬영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갤럭시는 기본 카메라 앱의 프로 동영상 모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나모픽 디스키즈 기능을 지원하는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앱으로 보면서 촬영을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로그 촬영을 하려면 지금은 기본 카메라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프로 허브의 SSD로 원본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카메라 앱에서도 영상 저장 공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6 프로로 동일한 조건에서 로그 촬영을 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로그로 촬영된 원본을 먼저 볼게요. 역시 둘 다 대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색 정보도 많이 없는 상태죠. 일단 원본을 보면서 삼성 로그를 실전에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었는데요. 원본 자체가 의외로 대비가 너무 높고 샤픈이 좀 과하게 들어간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번에는 기본 렉709 럼난 적용해봤습니다. 둘의 성향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아이폰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피부톤에 너무 잘 맞는 반면에 갤럭시는 특유의 높은 채도와 낮은 색온도의 창백한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로그 촬영의 의도에 맞게 제가 원하는 피부톤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컬러 그레이딩을 해봤는데요. 애플 로그는 실제 원더우먼의 코스튬 컬러와 피부톤이 어렵지 않게 올라오는 반면에 삼성 로그는 원본 자체가 워낙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특유의 붉은기를 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로그 촬영은 후반 작업에서 의도를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을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느낌,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선회도와 대비는 보정 단계를 거치면서 더 튀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로그 촬영 목적에는 애플 로그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 로그의 유용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로그의 목적이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 확보에 있잖아요. 별도의 조명 세팅 없이 편하게 찍는 것이 당연한 스마트폰 촬영 시나리오에서 삼성 로그로 촬영을 해두면 확실히 하늘의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까지도 고루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정을 하면서 조금 더 풍성한 영상으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삼성에서 갤럭시를 통해 로그 촬영을 지원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반갑습니다. 프로 영상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애플과 당장 나란히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문 영상 워크플로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앞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하드웨어가 점점 더 좋아지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될 거잖아요. 이때 기존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삼성 로그도 버전업하면서 조금 더 전문 영상 워크플로우의 의미 있는 형태로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